기관 투자자분들 투자 내역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내용이 또 갱신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네. 기관 투자자분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량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별로 준 제가 건뭐 아닙니다.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말해놓은 것처럼 이번에 프로시어스 이제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게 되면서 물량을 사서 이때 양봉이 크게 뜬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사고 있지만 네네. 요즘 알트코인도 요즘 열심히 구매하고 계신다라는 게 조금 오, 다른 현상입니다. 슬슬 이제 알트장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준비해야죠. 기관 투자자분들로 비트코인만 열심히 사시다가 최근에 비트 반, 알트 반 해가지고 알트코인 비중도 크게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비트코인 펀드에 대해서 비트코인 펀드에 들어간 비트코인 총량도 최고점을 뚫을 정도로 수많은 돈이 현재 비트코인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신기한 게더 있어요. 어떤가요?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 돈보다 여기서 올리는 돈이, 여기 이만큼 올리는 돈, 윗단 올리는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고점이면 팔 사람이 없어서 더 쉽게 쉽게 아니, 그럼요. 올라가죠. 그래서, 야, 시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돈만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격 펌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전체 물량이 10개라고 하면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은 1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1개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이제 뭐합니까? 예, 동학개미 투이.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레드카펫에 이제 물량 쫙 깔아주고 얼쿠 얼쿠. 레드카펫인 줄 알았지만 이거 양봉과 음봉으로 이제 기분이가 좋아. 네,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아. 이제 그분들 오실 거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내용 마무리 하셨나요? 아, 네네, 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되고 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의심이 심장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관련돼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펀드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뜨고 있는데 네네. 이 이유는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매수세가 별로 없고 파는 사람 위주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들 많이 팔아서 이제 똥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비토라고 이제 프로시어스에서 나온 비트코인 ETF로 거래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신탁을 찾으신 분들이 적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